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자가격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취하는 겸 아이스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투썸이 아이스버거 아시죠? 아이스박스. 그걸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준비물은 오레오 쿠키, 그리고 치즈크림, 그리고 생크림, 그리고 설탕.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마 긴장. 이 오레오 사이에 있는 크림을 다 떼줘야 돼요. 떼져보겠습니다. 이게 은근 수작업이네. 이렇게 하나하나 크림을 벗겨줘야 됩니다. 하나 먹고 끝. 다음으로 생크림을 부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우유같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설탕 2스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계속 저어요. 젓고, 아파. 저 달고나 커피도 만들어 봤는데, 이번 건 양이 많아서, 봐봐요. 카메라도 같이 흔들리잖아요. 알맹이가 생겼어, 알맹이. 계속 섞어줄 거야. 이렇게 50분 넘게 저었는데 엄마가 거품기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팔이 아프지 않습니다. 결국은 엄마가 도와줬어요. 엄마가 생크림을 젓는 동안 저는 크림과 치즈크림을 넣을 거예요. 같이 넣고 섞어주세요. 크림과 치즈크림을 잘 섞으면 이렇게 감자 샐러드처럼 나오는데요. 이제 이것을 생크림에 같이 넣어줄 거예요. 이 그릇에 담을 건데요. 먼저 바닥에 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꼼꼼히 바르고,
크림을 바르고 오레오를 깔아줍니다. 더 잘 보이게 카메라 좀 맞추고요. 됐습니다. 크림, 오레오, 크림, 오레오, 크림, 오레오, 크림, 오레오, 크림을 발라줍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오레오를 부셔서 위에 뿌려줍니다. 그냥 부어주면 돼요. 완성! 다 된 것을 냉장고에 1시간 동안 보관해 줄 겁니다.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한 번 더. 맘.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표정 봐요. 표정. 맛있어?